네, 안녕하세요. 20년 1회차 식품기사 기출문제 제2과목 식품화학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프로비타민 A 중 비타민 A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나왔습니다. 자, 프로비타민이 뭘까요? 비타민 A의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생체 내에서 뭔가 대사 반응을 통해서 A로 전환이 가능한 물질을 우리 프로비타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프로비타민의 역할을 하는 종류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얘네가 다 함량이 똑같이 존재, 이 함량들이 똑같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지는 않아요. 이 중에서 어떤 거는 더 높은 활성을 가져서 비타민 A로 전환율이 더 많고 어떤 건 낮다 이렇게 판단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프로비타민의 활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활성도는 여기 아래 보시면은 해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활성도 수치에 따라서 순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활성도가 높은 것은요, 2번 베타카로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아니, 틀린 것을 고르면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철은 핵형과 비핵형으로 존재하며 핵형의 함수율이 비핵형보다 두배 이상 높다 했어요. 핵형은, 철은 뭘까요? 비핵형은 뭐고, 핵은 바로 뭐죠?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개의 글로빈의 가운데 철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핵에 결합된 되어 있는 철이 있고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지 않은 철이 있는데 어떤 게더 흡수율이 좋다? 햄형이 흡수율이 좋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자, 비타민 C는 철이온 이과철로 유지시켜줘. 철이온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영양제 먹을 때 비타민 C랑 철 영양제 같이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흡수율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세 번째 두류의 피틴산은 철분 흡수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달걀에 함유된 황이 철분과 결합해서 검은색을 띱니다. 이거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달걀을 삶으면은 그 노른자와 흰자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붙어 있는 부분에서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흰자에 있는 성분과 노른자에 있는 성분이 결합을 해서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답은 3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에 인지질이 아닌 것을 시오 나왔어요. 인지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일반적인 지질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죠? 글리세롤의 하나의 글리세롤의 세 분자에 그 지방산이 붙어 있는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인지질은 뭐예요? 거기에 지방산이 세 개가 붙어 있는 게한 아니라 하나는 지방산 두 개에 하나는 인 결합체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인지질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인지질 역할을 하는 건 바로 몇 번이다? 3번 세레브로시드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단백질 변성에 따른 변화가 아닌 것은 단백질은 가장 큰 특징이 변성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변성을 하죠? 적절한 온도, 가열을 통해서 적절한 온도가 되거나 아니면 산이 들어갔을 때 산에 의해서 변성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성이 일어납니다. 물리적으로는 어떻게요? 기포를 낸다던가 아니면 가열을 한다던가 물리적으로 뭐 절단이 된다던가 여러 가지 조리 과정 중에서도 변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공 과정 중 발생하는 변성에 대한 변화가 아닌 것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쉬워 소화율이 증가합니다. 자, 단백질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는 1차 구조가 있고요. 1차 구조가 여러 개가 뭉쳐서 중합돼서 2차, 3차, 4차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단백질 구조죠. 단백질이 뭉쳐 있는 건 2, 3, 4차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백질의 변성이라는 것은 자, 얘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물리적
혹은 화학적 처리를 인해서 모양이 바뀌어요. 그럼 뭐가 파괴될까요? 이 2, 3, 4차의 구조가 파괴됩니다. 파괴되면 어때요? 효소 작용을 받기가 쉽겠죠? 소화율이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친수성이 감소해서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이거 단백질의 가장, 변성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생물학적인 특성들이 상실됩니다. 왜요? 단백질이 원래 고유의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었는데 얘가 변성을 하게 되면 그 성질을 잃어요. 그리고 다른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성질? 소화도 좋고 용해도도 좋고 하는 성질들. 자, 그래서 특성들이 상실되는 거 맞고요. 4번은요, 등이 얘네들 결합기 등이 표면에 나타나는 게 맞겠죠. 왜요? 얘네 2차, 3차, 4차 구조가 깨지니까 그 안에 있던 구조, 결합기들이 막 밖으로 드러나겠죠? 근데 그러면 반응성이 오히려 증가해야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식품 성분의 가공 중 발생하는 냄새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왔네요. 자, 냄새 향 성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는 유지가 열분해 되면서 알코올, 알데하이드, 케톤 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유지는 어때요? 결합이 지방산에서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자, 다그 유지류를 구별을 해보면은 안에 있는 결합기 등이 어때요? 알코올, 알데하이드, 케톤기 등이 많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열분해 시키면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자, 마늘이나 양파에 들어있는 매운맛 성분, 매운 향 성분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항함유 휘발 성분 알리신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게 바로 항함유 휘발 성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설탕물을 150에서 180도 고온으로 가열을 했을 때는 오탄당이나 유탄당에서 어떻게 퍼퓰러 형상이 일어납니다라고 했는데, 자, 그 오탄당이나 유탄당 같은 당류들을 가열을 했을 때는 어때요? 당류가 오탄당, 유탄당에서 서로 전환이 되기도 하죠? 그 현상을 뜻하는 거고요. 자, 가을이나 홍어 저장 시 발생하는 자극성 냄새는 요소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돼서 트리메티라민을 생성합니다. 자, 트리메티라민 뭘까요? 얘 아미노산을 분해했을 때 나는 불쾌치의 원인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거는 생선이 어떤 떨 때, 부패했을 때 나는 향을 우리 트리메티라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홍어를 발효시켰을 때 나타나는 발효라고 해야 될까? 저장했을 때 나타나는 아이고 아이고 이거 현상은 암모니아의 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 트리메티라민이 아니라 암모니아고요. 암모니아도 여튼 어때요?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나는 향기 중에 하나입니다. 단백질 물질이 분해 물질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카린 나트륨의 구조식을 고르세요 했어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예요. 사카린 뭐래요? 나트륨의 구조물질을 고르래요. 이 중에서 나트륨 들어가 있는 거뭐 있어요? 얘랑 얘랑 두개 있네요. 그럼 이 얘는 아니고요. 1번은 어때요? 나트륨도 없고 전형적인 당의 구조입니다. 그럼 1번은 아니겠죠. 자, 2번, 4번 중에서 나트륨의 특징은요. 벤젠링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어디 있죠? 벤젠링? 여기 있네요. 나트륨 있고 벤젠링 있으니까 답은 4번. 근데 이거 사실 모든 물질의 구조까지 외우고 있기는 쉽지는 않지만 자주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카린 나트륨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외워주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27번 관능 검사 문제 나왔네요. 식품의 관능 검사 중 특성 차이 검사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특성 차, 식품의 관능 검사 방법을 보시면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종합적 차이 검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성 차이 검사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묘사 분석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특성 차이 검사에 나오는 문제를 물었네요. 자, 종합적 차이 검사와 특성 차이 검사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종합적 차이 검사는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기존 제품이 있습니다. 기준 제품이라고 볼게요. 기준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산을 하다가 뭔가
조미료를 바꿨어요. 아니면은 뭐 밀가루를 쓰는데 밀가루 A 회사의 단가가 너무 비싸져서 B 회사의 밀가루로 바꿨어요. 함량은 동일하고. 그럴 때 관능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보려고 기준 시료를 두고서 다른 시료와의 차이를 분석하는 그런 종합적 차이를 판단하는 것이 종합적 차이 검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요. 3점 검사는 ABC라는 3개의 시료가 있는데 그 어딘가 중간에 기준 시료가 있어요. 그리고 3개를 주고 거기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바로 3점 검사가 되겠고요. 1, 2점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준 시료를 주고 이거는 기준 시료와 그 다른 샘플을 세 가지를 섞어서 주어주는 거고요. 1, 2점 검사 같은 경우는 기준 시료를 맛보게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시료를 준 다음에 얘랑 동일한 것을 고르게 하는 실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 제품과 새 제품의 관능적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3점 검사, 1, 2점 검사가 되겠고요. 이건 바로 종합적 차이 검사에 들어갑니다. 자, 특성 차이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제품이 있으면 그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차이점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두 가지 혹은 더 많은 시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료를 주고 이게 차이가 있는지, 강도는 어떤지를 강도법, 순위법, 평점법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점 비교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그냥 서로 다른 두 개의 시료를 두는데 이거 두개 차이, 이 사이 안에서 기준 시료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지 같은지를 판단하는 실험이 이점 비교 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묘사 분석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제품이 있을 때그 제품의 관능적 용어를 통일시켜주는 데에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묘사를 할수 있도록 조금 훈련된 패널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근에서 카로티노이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카로티노이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풀어주실 때는요, 우리 기본적인 얘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적용시켜 보시면 됩니다. 자, 카로티노이드는 빛에 쉽게 분해되어 우리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암소에서 실험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카로티노이드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수용액상에서 끓여 용출시킨다가 아니죠. 자, 우리 조리하실 때 당근 같은 경우 에는 어때요? 기름에 볶아서 조리를 해야지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아하, 당근에 들어가 있는 카로티노이드의 성질은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이구나. 그럼 얘는 어디다 녹여야 돼요? 지용성에다가 끓여서 용출시켜야 됩니다. 자, 아니, 아, 지용성에 끓이거나 아니면 지용성에 용매에다가 녹여줘야 되는 거죠. 지용성에 녹여서 용출을 시켜야 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카로티노이드는 산소에 의해서 쉽게 산화되므로 질소가스를 공급하는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얘를 분리하려면 주로 역사, HPLC 또는 분광강도계를 이용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우리 물질은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들어왔을 때 걔를 반사시키는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카로티노이드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C가 있으면 비타민C도 그렇고, 다 각자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광강도계나 HPLC를 통해서 이 고유의 파장을 찾아서 얘네들을 정량한다, 얼만큼 있는지를 분석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9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축방향으로 2cm 떨어져서 평행하게 놓여 있는 두 평면 사이에 에탄올이 담겨 있다. 자, 이 문제 바로 뭐예요? 전다 능력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 가장 어려워 하시는 문제들 중에 하나죠.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전다 능력은 바로 뭐예요? 두 개의 물체가 면이 있을 때 걔네가 어긋나는 방향으로 힘을 받을 때 여기에 가해지는 응력을 우리 전다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전다 능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점도에다가 두 개가 주어져 있는 거리, 거기에다가 얘가 가지고 있는 속도의 점도는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여기에 델타가 들어가죠. 거기다가 점도를 구해주면은 점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전단 응력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자, 우리 공식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지 봅시다. 자, 점도를, 이 전단 응력을 구하려면 우선 점도가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점도는 주어졌죠. 자, 볼게요, 우선. 그림과 같이 두 개의 평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에탄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이거는 고정시켜 놓고 여기 있는 아랫판만 쭉 당겨요. 그럼 여기는 에탄올이 이쪽으로만 딸려오려 그러는데 여기는 어때요? 딸려가는 힘이 없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려 그러죠. 힘이 어긋납니다. 이러면 뭐가 생겨요? 전단 응력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계산을 해줘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두 평면 사이에 에탄올이 플러스 1770p만큼 담겨 있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센터 포이즈 점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77 곱하기 거리의 변화량은 얼마나 됐죠? 두판 사이에 2cm의 변화량의 차이가 있네요. 2cm에다가 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속도가 존재해야 된대요. 속도는 어떻게? 20cm per sec의 방향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10 되고 여기다 10 곱하면 17.7이 나오네요. 정답은. 근데 어때요? 17.7이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어때요? 단위가 타임 퍼 제곱 센티미터죠. CP를 우리는 전단 응력을 구해줄 건데 그 다인이라는 단위가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인이라는 단위랑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전단 응력 CP 사이에는 얼만큼이 존재한다? 100분의 1이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100분의 1을 계산을 해주면은 0이 두개 넘어오죠? 답은 0.177 다인 퍼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단기알을 난항주의가 청록색으로 변색되는 주요 원인은, 이거 우리 아까 나왔었던 문제죠. 그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가 산화되어서 철과 결합한다라는 문제, 아까 나왔을 때도 아니었죠. 자, 삶은 달걀의 난항주의가 난항주의가 결합되는 현상은 단백질에, 아니, 계란 이렇게 볼게요. 난황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요. 유황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유황 성분이 가열을 하면서 어떻게 변하냐면은 황화수소로 변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 황화수소가 뭐와 결합을 했을 때, 철과 결합을 했을 때, 아이고, 거꾸로 했네요. 흰자의 황화수소가 노른자의 이 철과 결합했을 때 뭐가 생성이 된다? 산화철이 생성이 되는 거. 요게 바로 청록색에 아니면 검은색으로 보이는 물질입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보도록 할게요. 0.1몰의 NaCl, 0.5몰의 KCl, 0.2몰의 HCl이 준비되어 있고요. 얘네 세 개를 섞어서 나는 1000ml짜리의 시약을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볼게요. 자, 요거 굉장히 간단하죠. 1몰짜리 NaCl을 나는 0.1몰로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몰에서 0.1몰 됐으니까 곱하기 10분의 1만큼만 해주면 됩니다. 얼만큼? 1000ml에서 계산을 해주면 100ml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0.5몰의 KCl에서 0.1몰의 KCl을 만든대요. 얘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 5분의 1만큼 해주면 되겠죠? 얼만큼? 200ml 됩니다. 자, 세 번째, 0.25몰의 HCl에서 0.1몰의 HCl 만든대요. 얘는 어떻게 계산해줄까요? 5분의 2만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400ml입니다. 자, 이거 다 채우면 어떻게 돼요? 400, 500, 700, 200까지 해서 700ml이 채워지죠. 나머지는 뭘로 채워주면 돼요? 300ml의 DW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많이 헷갈리시는 게 바로 뭐예요? 얘네 0.5몰에 KCl 넣으면은 얘 서로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HCl을 뭐 0.1몰 넣으면은 NaCl의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네 각각은 어때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몰 농도만 계산을 해주면은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요거는
해설이었고요. 자, 채소류의 이화학적인 특성으로 틀린 것은 채소류에서 각각의 특성을 가진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매운맛 성분, 쓴 성분, 뭐 단성분, 떫은맛 성분. 요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외워주셔야 되고요. 틀린 거뭐 있을까요? 호박의 황색 성분은 클로로필이 아니라 카로틴 계열의 색소입니다. 넘어갈게요. 수분 활성치를 저하시켜서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나열된 것은, 자, 건조법 당연히 맞고요. 염장법은 어떨까요? 소금을 첨가하면은 수분이 탈수가 돼서 활성도가 낮아지죠. 맞습니다. 동결 저장법도 뭐예요? 수분이 얼어서 얘가 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얘도 맞습니다. 근데 아닌 거 보니까 냉장을 했는데 수분 활성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치죠. 답은 냉장, 냉장, 냉장 들어가 있으니까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훈제품과 제조에 관련된 성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기 성분 중에서는 페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연기 중에, 그리고 나서 연기 성분 중에 포르말데하이드, 크레졸은 화농성물로 지방산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체내에 안 좋은 영향이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훈증 같은 경우는 자주 이런 유해 성분이 활성화되지 않을 정도로 가열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질산칼슘을 첨가하는 이유는요, 아질산염을 거쳐서 산화질소가 유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자, 보세요. 우리, 훈제품 중에서, 훈제품을 제조하면 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육제품을 제조할 때는 고기는 어때요? 우리 빨간데 그거를 굴에 익으면 갈색으로 변하죠. 근데 사람들은 빨간색 고기가 맛이 좋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 선호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육색, 빨간색을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입니까? 아질산, 육색 고정을 위해서 아질산을 사용을 합니다. 아질산염. 자, 이건 언제 사용한다? 육색에 빨간색을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산화질소가 유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질산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해요? 얘네가 적당히 육색 고정만 해야 되는데, 이 고기 안에 있는 아민 성분과 결합해서 뭘 만듭니까? 니트로소 아민을 만들기도 해요. 이 니트로소 아민이 바로 뭡니까? 발암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NaOH의 분자량이 40일 때 NaOH의 30g의 몰수는, 자, 몰수는 어떻게 돼요?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답은 뭐가 될까요? 40분의 30, 답은 0.75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단순 지질은이라고 물어봤어요. 지질은 보통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글리세롤 한 분자에 세 개의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보이죠? 근데 얘네는 어떨까요? 포스파티드, 이거는 인지질이죠. 글리코리피드는 당지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리코가 들어갔어요. 뭐가 당 성분이 붙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어때요? 썰포가 들어갔어요. 썰포가 들어가면 뭐예요? 황이 붙었겠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흑겨자의 매운맛 성분과 관련된 깊은 성분은 요거는 어쩔 수 없, 어떡해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릴 들어간 게 보통 매운맛 성분과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38번. 선식 제품과 같은 분말 제품의 용해도가 낮아서 소비자들이 식용하고자 할 때, 녹일 때잘 용해되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할때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합니까? 라고 나왔어요. 자, 가열 처리를 해서 용해도를 증가시킨다. 유화제 및 물성. 자, 유화제를 사용하는 건 뭐예요? 얘가 지방이랑 물이랑 같이 있어서 소수성, 친수성이 같이 있어서 잘안 섞일 때 얘를 한 번에 잘 섞이기 위해서 사용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자, 그리고 연화 방지제를 사용하는 것도 안 되겠죠. 연화를 해야지. 왜 연화를 방지를 하면 안 되겠죠? 아닙니다. 자, 가열 처리. 우리 분말 가루 제품인데 여기서 더 이상 가열 처리를 할게 없죠. 자, 분무건조기를 이용해서 엄김 현상을 유도한다. 이게 바로 뭘까요? 우리 분무를 하면은 분무할 때이 분무건조기 뭐죠?
물을 액체 상태로 쏘아주면은 고온에 의해서 걔가 분말하러 가라앉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액체를 썼을 때 급격하게 열을 주면은 얘네가 이렇게 피막이 팡 부풀어 오르면서 피막이 형성되고 안에 공기층이 찹니다. 이런 현상들이 존재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방지하고 용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용해를 먼저 식히고, 그 다음에 건조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냉각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용해도를 증가시키고요. 이걸 바로 엉김 현상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관능 검사에서 사용되는 정량적 평가 방법 중세개 이상의 시료에 독특한 특성 강도를 배열하는 순서는, 아, 배열하는 법은, 자, 배열을 한대요. 이거 뭘로 해야 될까? 배열을 하면 1, 2, 3, 4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는 건데 답은 4번 순위법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중수적형, 수중유적형 많이 나오죠? 유중수적형은 뭐예요? 물, 아, 오일 안에 수분이 섞여 있는 거. 그리고 유중수적형은 뭐예요? 오일, 아, 유중수적이니까 오일 안에 수분이 있는 거. 수중유적형은 물 안에 오일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유중수적형 교질상의 식품은 대표적인 식품 바로 뭐가 될까요? 우유는 어때요? 수중유적형의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그리고 유중수적 교질상의 식품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뭐가 될까요? 1번 마가린이 되겠네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과목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